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천만전자입니다. 오늘 보니까 그 모바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주문이 상당히 폭주한다는 것을 알고 접했습니다. 모바일 반도체.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특히 스마트폰에. 이 모바일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주문이 눌려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공급 비상 상태죠. 특히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엑시노스. 이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. 근데 공장이나 뭐 설비는 한정이 돼 있고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삼성 자체 물량도 소화하기 힘들 텐데 타 회사 물량도 받아들여야 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물량 폭주로 상당히 비명을 지를 정도로 일이 많다는 거죠. 17일 그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겠죠. 여기서 5나노미터 1나노가 10억분의 1이라는 건 상당히 미세하겠죠. 이 공정 기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P겠죠. 삼성 엑시노스 2100. 이것을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요구만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. 그만큼 엄청난 물량이 많이 도는 거겠죠. 엑시노스 1080도 있는가 봐요. 이거는 약간 좀 A 타입인 거죠. A. 갤럭시 A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 물량을 지금 막 줄여야 할 판인가 봐요. 다른 대형 고객사들도 주문이 있으니까. 그래서 현재 생산량 할당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, 현재 퀄컴이 요구한 물량도 꽤 있는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신 모바일 AP가 엑시노스 2100이니까 이 제품도 지금 많이 만들어낼 텐데, 하여튼간 지금 공정은 한계가 있고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은 지금 비상이 걸리는 상태라고 합니다.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이런 상승세, 이런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늘것 같아요. 그러면 모바일 반도체만 있겠어요? 자동차 반도체도 들어가겠죠.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이것도 제대로 공급을 못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? 이것도 공급난이 계속 현실화될 테고 거기에 뭐 IT, 가전기기 전반에 부족 현상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거예요. 이 코로나 시기에도.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갤럭시 S의 올해 선수의 판매량을 2,800에서 3,000만 대로 잡고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. 이중 60%가 엑시노스 2100을 장착한다고 합니다. 야, 보면 정신없이 찍어내릴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겠죠. 대만은 삼성보다 더 많은 고객층도 있고 물량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여튼 뭐 TSMC나 삼성이나 지금 하여튼 반도체 만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. 물량도 많고 결국 이런 사이에 이제 결국 TSMC하고 삼성하고 이제 앞으로 경쟁 구도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에서도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가별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은 17에서 이제 한18 정도로 약간 한1 정도 올라가네요. 대만은 64 정도 되고 있고 중국 그다음에 기타인데 역시 부동의 1등은 매출은 볼 때는 TSMC죠. 삼성 3위는 UMC, 4위는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이고요. 중국 SMIC, 그다음에 이스라엘, 대만의 파워칩, 대만, 중국의 화웅세미.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하나 있네요. DB하이텍이라고 지금 10위권 안에 좀 들어와 있어요. 현재 한국은 뭐 2030년까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구속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 같아요. 어쩌면은 이재용 회장이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깜빵했다고 해가지고 뭐일 못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? 다 어차피 구두로 전달하고 문서로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단지 뭐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지시는 다할것 같아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자회사가 SK 하이닉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. 뭐 중국 공장에서 완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 5,300억 원 투자하고 있고 DB 하이텍도 약뭐 7천억에서 뭐 1조 2천억까지 지금 하는 것 같은데. 문제는 돈이죠, 돈. 돈이 있어야지 뭐 투자를 할 텐데, 이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TSMC가 이제 30조를 한다고 하는데, 30조 설비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은, 어설프게 했다가는 삼성한테 당하거든요.
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.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한테 까불다가 삼성이 다 작살 내놨잖아요. 대만 업체들. 그러니까 삼성에서 대만 내에서도 이제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고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예요. 말이 30조지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전 혼신을 다해서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삼성을 이기기 위해서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삼성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삼성 또한 이 비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 뭐 30대 70으로 비메모리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? 이 비메모리 시장 시스템 반도체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TSMC를 타도해야 합니다. 잡아야 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도 전략실 같은 데서는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겠죠. 어떻게 하면은 이 TSMC를 잡을 수 있을까? 그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할 테고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. 연구 개발 기술도 많이 할 테고. 따라서 이재용 뭐 회장이 뭐 구속되든 안 되든 간에 앞으로 삼성에서는 더 공격적인 투자를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다 보고 똑똑한 인재들도 많지 않습니까? 뭐 글로벌한 우리 1등 기업 삼성인데 뭐 TSMC가 못 잡겠습니까? 저는 그래라를 봅니다. 그래서 요즘 기사들 보니까 상당히 좀 우울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고 삼성 자체가 바보 아닌 이상 뭐 호구입니까? 삼성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수한 인재들이 고급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 삼성 아니겠습니까? 충분히 대만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대만하고 대만에는 TSMC, UMC, 파워텍, 파워칩이라 있는데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똘똘이 좀 뭉치겠죠. 대만이라는 뭐 국가에서 나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고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이라는 정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. 한국 정부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든지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키워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좀 못마땅해요. 하여튼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나는 우리 삼성전자나 SKX나 이 DB하이텍 같은 우수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떠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기를 별판 삼아가지고 이 대만 입체들 확실하게 때려잡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